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국회 보건복지위 강훈식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강 의원은 건보료 고액 상습 체납 총액이 2018년 1,748억 원에서 2021년 4,25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실효적인 법적 제재를 강화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